나중에 해도 되는 시술들인데 광고와 홍보에 낚여서 막 하고 싶잖아요. 막 빨리 하고 싶다. 이제 나도 빨리 예뻐지고 싶다. 저 몇 살이시죠? 저 상큼한 20살이에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갓 20살이 된 분이 하기 좋은 시술과 피해야 하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기 좋은 시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20살 때 하기 좋은 시술 첫 번째는 여드름 흉터 시술입니다. 여기서 여드름 흉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푹푹 패인 흉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울긋불긋한 그런 자국이 남죠? 그런 자국에 대한 영상은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죠?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자, 모공 치료는 모공이 어느 정도 좋아지다가 유지 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여드름 흉터 치료는 하면 할수록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패인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원리가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하다 보니까 회복하는 힘이 강할수록 더 강한 상처를 주고 더 많이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어서 나중에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은 약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시술 횟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는 것이 시술 횟수도 줄일 수 있고 부작용 또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20살 때 하기 좋은 시술 두 번째는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사각턱의 근육이 큰 분들은 20살 때부터 벌써 많이 발달을 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는 뭐 운동하지 않아도 음식 먹을 때만큼은 항상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각턱 근육이 웬만큼 큰 분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각턱 근육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약간 갸름하고 세련된 얼굴을 가질 겸 또 미래에도 사각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방지할 겸 겸사겸사 맞는 게 좋습니다. 단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위에 카드로 올려놓을게요. 사각턱 보톡스 부작용 제가 올려놓은 영상도 같이 봐주시고 아 난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0살 때 하기 좋은 시술 세 번째는 윤곽주사입니다. 이것도 사각턱 보톡스와 마찬가지로 얼굴형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사각턱 보톡스가 얼굴의 뒤편에 있는 곳이 줄어드는 그런 시술이라면 윤곽주사는 지방층을 타겟으로 하는데 뒤편보다 약간 앞부분이에요. 지방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윤곽주사는 병원마다 제조법이 달라서 제가 콕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윤곽주사는 효과에 개인차가 좀 있는 시술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좀 어리신 분들, 진짜 볼살이신 분들, 볼에 지방이 많은 분들이 효과가 좋아요. 나이가 먹어서 이 하관에 살이 많은 거는 얼굴이 처져서 나머지 살들이 하관의 턱뼈 위에 얹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얼굴을 다시 올려줘야 되겠죠. 윤곽주사는 지방을 타겟으로 하는데 20대 초반에 하관이 두둑하다면 그거는 정말 지방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요. 자, 이제는 20살 때 피해야 되는 그런 시술인데요. 이게 뭐 사실 꼭 피해야 되는 그런 시술은 없어요, 사실. 다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시술들, 또 약간은 불필요해서 약간 나중에 좀 했으면 좋겠는 그런 시술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시술들인데 광고와 홍보에 낚여서 막 하고 싶잖아요. 막 빨리 하고 싶다. 이제 나도 빨리 예뻐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시술들을 3개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피부가 어려지는 시술들. 리쥬란, 샤넬 주사, 연어 주사, 이런 성장인자들 주사입니다. 이런 피부 시술들의 원대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처럼 20살의 피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20살이기 때문에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또 시술을 할 필요는 뭐 크게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뭐 해서 나쁠 건 없지만 물론 조금 좋아지겠지만 뭔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자, 두 번째 시술은 실리프팅 같은 시술입니다. 페이스 리프팅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이 묘하게 또 우리 어릴 때는 약간 건강 염려증 같은 게 약간 또 있단 말이에요. 아, 나 20살인데 얼굴 막 처지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왠지 또 이렇게 올려보고 이렇게 올려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리프팅의 목표도 정말 원대한 목표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슈링크나 울세라를 꼽았어요. 홍보가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요거는 이제 세모를 주고 싶어요. 세모. 좋기도 하고 좀 덜 좋기도 하다. 뭔 소리야, 너 맞을래? 비켜! 이런 장비들은 얼굴 페이스 리프팅 장비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살 여러분은 올라갈 게 없어요. 다만 지방을 좀 꺼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볼살이 많은 분들의 어떤 얼굴의 군살을 조금 정리하는 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하면 좋은 시술에서 윤곽주사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해보고 효과를 난 못 봤다 싶은 분들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얼굴 라인을 정리하는 목적으로는 괜찮지만 리프팅 효과를 기대했다면 약간 섭섭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하면 좋은 세 가지는 여드름 흉터, 사각턱 보톡스, 윤곽주사. 가성비가 떨어지는 시술 세 개는 리쥬란 같은 시술들, 실리프팅, 그 다음에 리프팅을 위한 장비 리프팅 시술 모두 제 기준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도 놀러와주세요. 아름닥터의 5분 근황이라는 채널에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